사실 저는 저 가정적으로 굉장히 좀 불우한 그런 그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. 제가 3살 때 어머님 아버님이 집을 나가셔가지고 그냥 그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. 5, 6살 때 이제 말을 막 배우고 그럴 때 노래를 먼저 배웠어요.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슴의 응어리를 노래로 제가 스스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시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좌판도 깔아놓고 과일도 팔아봤고 별별 직업을 다 가져봤어요, 사실. 그러나 마음의 저 밑바닥에는 항상 가수의 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사실 좀 불을 밝히고 있었죠. 가수는 어찌 보면 저의 그 천직이었어요. 30년, 35년 무명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정말 이제 좀 이렇게 안동역 때문에 살만 하구나 이런 마음에 좀 어떤 안도감이랄까요? 조금 불안감을 떨쳐버리는 그런 시기가 도래됐나 생각했을 때 그런 안 좋은 병마가 왔었어요. 제가 림프종 혈액암이라는 그 암이 찾아왔고 두 번째는 심장 판막증이라는 또 굉장히 무서운 병이 찾아왔었어요. 여러분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항상 제 뇌리에 깊게 박혀 있었어요. 예, 다시 그분들에게 돌아가야 된다.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그 사실 좀 눈물이 그 앞을 가리려고 하는데 참 슬펐어요. 예, 너무 슬퍼가지고 혼자 그 울기도 많이 했고 그런 안타까움들을 이제 딛고 다시는 울지 않겠다. 다시는 또 그 슬픈 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.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 인생이라는 게 그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느꼈죠. 그 전에는 유쾌하고 재밌게 내 나름대로 산다고 살아왔지만 사실 불만이 좀 많이 있었어요. 항상 그 사회를 보는 원망이나 부모님에 대한 원망, 또 세상에 대한 원망, 그런 것들이 가슴속에 좀 깊게 배어 있었는데 그거를 떨쳐버리려고 사실 노력을 참 많이 했죠. 정신적으로도. 방송 데뷔곡입니다. 이 노래가. 이 노래를 처음 녹음을 했을 때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참 가슴이 설레었고 아 이제 나도 드디어 나의 음반을 가지고 다른 가수분들하고 좀 어깨를 견줄만한 그런 위치가 되나보다 하라고 설레었던 마음이 아직도 그 가슴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할까요? 내 인생의 어떤 지침돌의 노래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 노래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